한마디로 볶음 요리를 정리해보면 담백한 해산물 요리다. 볶음에 가면 해산물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새콤달콤한 맛이 강하고 중국식 향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볶음 요리 푸지엔차이. 이번에는 중국 볶음석 8대 요리 중에 하나인 볶음 요리를 소개합니다. 4대 요리 사천, 광동, 산동, 강서 요리는 끝났고 8대 요리 기준으로 후난 요리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볶음 요리 설명에 앞서 먼저 볶음성을 알아봅시다. 1. 볶음성. 볶음성은 중국말로 푸젠성입니다. 중국 남동부의 성으로 성도는 후조시이며 성내 최대 도시는 샤먼시입니다. 북쪽으로 저장성, 서쪽으로 장시성, 남쪽으로 광동성과 접하고 있으며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타이완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복근의 이름은 복주, 후조, 건령, 지엔닝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약칭은 민으로 부릅니다. 민자를 풀어보자면 문 앞에 벌레, 즉 오랑캐를 비하하는 글자에서 유래되었는데 원래 이 지역은 과거 이 지방이 중원 바깥에 있어 오랑캐로 간주했습니다. 면적은 12만 1400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1.2배, 인구는 4천만 명 정도로 남한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구량위로 유명한 샤먼시, 우이산이 있고, 시진핑 주석이 과거 20여 년전 후조시 서기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우이산은 중국 남동부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1999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명한 산입니다. 샤먼은 따뜻한 기후와 이국적 해안가 풍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 바다 정원, 중국의 지중해라 불릴 정도로 중국인이 선호하는 휴양도시로서 중국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그중 구량위는 아편 전쟁 후 서구 열강의 조차지로서 영국, 독일 등 영사관이 자리를 잡았고, 당시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서양인들의 별장 등의 다양한 스타일의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수천 개의 중국과 서양의 건축물이 묘하게 조화를 이뤄서 이국적 경관과 예술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항상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샤먼섬 바로 코앞 바다 건너에는 대만의 찐먼 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이완 본섬에서 약 165km 떨어져 있는 반면 샤먼과는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찐먼 섬은 대만 영토로 과거 공산당과 국민당이 격전을 벌였던 곳이며 이후에도 양안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포성이 그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2. 볶음 요리. 민차이 혹은 볶음차이라고 불리는데 위치에 따라 푸조, 민난과 민시 등세 지역의 요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 지역 요리도 포함되고 역사적으로 교류가 많았던 오키나와 지역 요리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민남 요리가 전해진 것입니다. 푸조 요리는 볶음성을 대표하고 있는데 맛이 담백하고 새콤달콤한 맛에 가까우며 해산물과 탕 요리가 많습니다. 반면에 민난 요리와 산 지역이 많은 민시 요리는 다소 향이 진하고 고기, 나물에다 귤즙, 겨자, 약재 같은 다양한 재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볶음 요리의 특징과 맛을 보면 첫째, 바다에 인접해 해산물을 주요 재료로 합니다. 해물이라는 식재 본래의 맛을 지키기 위해 맛은 기본적으로 담백합니다. 둘째, 조리 방법은 볶고, 튀기고, 삶고, 굽는 등 중국 요리법에 다양한 방법이 공존하는 가운데 발효를 시켜서 절이는 요리가 많은 게 특색입니다. 그리고 셋째, 짜고, 달고, 다양한 맛을 고르게 활용하는데 맵지는 않고
새콤달콤한 맛이 다소 강하며 특유의 중국식 향이 있습니다. 넷째, 탕 요리는 약한 불에 뭉근히 오래 고는 것이 많은데 대체 먹는 연한 국물류와 걸쭉하고 진한 보양식 탕 요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볶음 요리는 담백한 해산물 요리다. 복근에 가면 해산물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새콤달콤한 맛이 강하고 중국식 향이 좀 있어요. 3. 주요 대표 요리. 첫째, 불도장. 유명하고 유명한 요리죠. 이 요리는 각종 고기와 해산물 등 10개 이상의 산해진미와 양념을 잘 조리한 후 중국의 명주인 하나인 소흥주 항아리에 넣어 장시간 푹 구워서 만든 요리입니다. 불도장 이름의 유래는 1877년 복주의 한 요리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중 항아리 뚜껑을 여니 그윽한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하였다 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요리 이름이 없었는데 한 문인이 적석에서 향기가 너무 좋아 스님이 그 냄새를 맡고 좌선하다 말고 담을 넘어 달려왔다라는 시를 지었고, 이후로 이 시구에 불도장이라는 구절이 요리의 정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비싼 요리입니다. 중국의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불도장이라는 한자는 부처님이 넘는다, 담을 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전복, 해삼, 조개, 생선, 돼지족발, 오징어, 버섯 등 산해진미라고 하는 고급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먼저 육수를 만들고 각 재료를 튀기고 볶은 후 항아리에 넣고 양념과 볶음석, 백주 등을 넣고 한약 다리듯이 하는 복잡하고 정성을 다하는 과정. 엄청난 식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드는 보양식이다 이거죠. 두 번째 요리는 취한갈비입니다. 쭈이, 파이구. 쭈이란 뜻은 취하다는 뜻이고 파이구는 돼지갈비입니다. 푸젠의 명물입니다. 술과는 상관이 없지만 절이는 과정에서 새콤달콤하고 약간 매콤한 양념이 식재료에 녹아들어 요리 맛을 낸다고 합니다. 돼지 등뼈에 전분을 묻혀 튀긴 다음 고추, 파, 소금 등 10가지의 향신료를 뿌려줍니다. 이 과정을 일컬어 돼지갈비를 취하게 했다고 해서 취한갈비라고 지었다네요. 참 말도 잘 붙이고요. 돼지 등뼈를 양념해서 튀겼는데 안 맛있을 수가 있나요? 맛은 새콤달콤한 맛입니다. 셋째 요리는 리즈 고기, 리즈 로우입니다. 새콤달콤함으로 유명한 푸조 요리입니다. 리즈는 남방에서 생산되는 호두 크기의 둥글둥글한 과일인데, 리즈와는 관계가 없고 모양이 비슷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복근성에는 이름을 정말 잘 붙이는 것 같네요. 이 역시 돼지고기 등심에 전분과 쌀 누룩을 원료로 한 중국 복주만의 독특한 발효 방법으로 만든 홍짜오란 양념을 묻혀 튀긴 다음에 새콤달콤한 오렌지 레드 소스를 뿌려 올립니다. 네 번째 요리는 볶은 볶음밥입니다. 푸젠 차오판. 이 역시 유명한 요리죠. 해산물을 주 재료로 만드는 볶음밥이 푸젠 볶음밥입니다. 바다 지역이라서 여러 해산물이 엄청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새우살, 오징어, 바지락, 갑오징어 등 해산물에 옥수수, 당근, 마늘종, 버섯 등 여러 채소를 넣어 걸쭉한 소스를 만든 다음 계란을 넣어 볶음밥을 부어서 덮밥처럼 먹는 것입니다. 현지에 너무 흔한 집밥이라서 오히려 푸젠에 있는 식당에서는 잘안 보이고 광동성, 홍콩 등의 식당에 가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볶음간. 이름을 보면 이 요리가 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볶음간, 취한갈비, 리즈 고기, 볶음밥. 이네 가지는 볶음 요리 가정식의 4대 천왕이라고 합니다. 식초에 담근 돼지 간을 간장, 흰 후추로 냄새를 제거하고 중국 고유 방식으로
웍으로 센불에 볶은 후 설탕, 간장, 술, 전분 등으로 만든 소스를 뿌립니다. 재료가 부드러워 10초만 볶으면 된다네요. 푸조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정 요리입니다. 여섯 번째, 굴전. 가정식 요리로 복근에서 흔히 생산되는 굴을 사용하는데 샤먼의 주요 요리이고 샤먼을 찾는 관광객들이 필수로 맛보는 요리입니다. 호자전, 지역말로 어아지엔이라고 합니다. 굴에다 계란, 고구마 가루, 타피오카 가루 등을 입혀 전을 부쳐내고 마늘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일곱 번째, 동벽 미트볼. 바닷가 도시 쳔쪼 지역의 독특한 전통 요리입니다. 당나라 시절 카유엔이라는 절에 수백 년 된 희귀종 용암나무가 몇 그루 있었고 그 열매를 불로 과일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한 요리사가 모양을 흉내내 만들어 유래하게 되었답니다. 주요 원재료는 새우와 삼겹살로 같이 으깬 후 표고버섯과 달걀을 넣어 미트볼로 만들어 찐후 튀깁니다. 새우를 넣어 달콤하고 튀겨서 바삭바삭합니다. 여덟 번째, 게 볶음밥, 빠바오 쉼판. 푸조시의 전통 명물 음식으로 지역 특산물인 큼지막한 홍게와 찰밥을 볶아 만든 볶음밥입니다. 매년 가을이 싱싱한 게를 맛볼 가장 좋은 시기로 돼지고기, 오리고기, 햄, 땅콩, 버섯 등을 같이 넣어 센 불에 볶아줍니다. 게살과 내장의 맛이 향기를 돋궈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아홉 번째, 우이 훈제 거위. 이름 그대로 우이산의 지역 특선 요리로 우이산에서 자란 흰 거위를 찹쌀과 찻잎을 넣은 전용 오븐에서 훈제합니다. 현지인들은 연회, 모임 등 손님을 맞을 때 꼭 내는 음식이고 불도장처럼 복근 지방의 대표 보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4. 북경에서 가볼 수 있는 복근 식당 몇 개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보전 식당 푸트앤찬팅. 약 40개 정도 분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맛집으로 요리 맛이 좋고 가격도 착한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왕징 지역과 가까운 주성교 근처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복건성 북경 대표처 건물 3층에 있는 빠민스프라는 식당입니다. 복건성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복건 음식이 다 있습니다. 불도장이 유명한데 88위안부터 688위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셋째는 산토 소고기 호거입니다. 산토는 지명으로 산토시의 소고기를 주요리로 하는 샤브샤브입니다. 소고기를 부위별로 판매하는데 다양한 부위별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여행을 가며 꼭 맛을 볼 유명 맛집 몇 개도 소개해 드립니다. 푸조시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볶음 요리를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볶음 요리는 담백한 해산물 요리다. 볶음에 가면 해산물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새콤달콤한 맛이 강하고 중국식 향이 좀 있어요.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중국 요리 의미를 알고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중국 8대 요리 사천, 광동, 산동, 강서, 호남, 복근을 끝내고 이제 두개 남았네요. 남은 두 개는 안후이, 절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투리 나레이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